요예. 그랬은 거 아버지가 그 삼촌 먹일라고 당약도 맹그렸어 얘. 청소 해열탕이라고 더위 먹은 데는 억지로 좋은 겁니다. 청소 해열탕이든 그 쌍화탕이든 간에 조카 나하고 약을 좀 하더라고. 그 제부도 거기 좀 앉아봐야. 나가 그동안은 그 빚잔치 하는 직구석서 그 더부살이 하는 것이 염치가 없어갖고 예, 그동안 참고 살아왔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자네들 하는 짓거리가 참말로 가관이더만. 아니 숨어야 조카는 금동오빠 저러는 거 보면서 그 뭐 양심 찔리는 것 같은 거 없는가? 지도 맴이 많이 안 좋습니다. 맴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용달차 뽑아드리고 싶은 심정이지만도 지금 형편이... 형편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성의가 없는 것이 아니요? 아, 정말 우리가 무슨 성의가 없다고 이러십니까? 아, 형편 안 되는 것은 다 똑같은 것인데 아, 어째 성의는 빚까지 내면서 대학을 보낸 것이요? 그게 무슨 말입니까? 승희는 고로코롬 애지중지하면서 에? 그 삼촌이라고 달랑 하나 있는 양반은 안면에 있는 대로 몰수해 버렸잖요. 승무예, 그거는 경우가 좀에 안 맞는 것 같은데 예. 아, 자식 공부시키려고 빚내는 거 하고. 아 세상에, 그 피 한 방울 안 섞인 자식도 있는가? 뭐라고요? 아무리 기운정이 솔찬히 쌓였다고 해도 에? 그 피가 물보다는 더 진한 것이요. 삼촌은 나몰라라 하면서 아, 읍둥이는 그럭그럭 챙기면 나중에 다 벌받는 것이요. 읍둥이 누가 읍둥이라고 이러십니까? 엄마? 나가 금동오빠하고 승림하고 하는 얘기를 똑똑히 들었는데 지금 잡아야 되는 것이요. 왜 승모? 승이 그것이 하는 짓마다 이쁜 거 나라고 왜 모르겠는가? 에? 하지만 아, 은밀히 따지면 생판 남 아니겠어? 제발 부탁인데 남한테 하는 그 반의 반만이라도 우들한테 성의 좀 보여주더라고. 숨마 지금 남이나 계십니까? 엄마? 시방 나를 째려보는 것이요? 승희가 왜 남입니까? 승희 제 딸입니다. 숨마 한 번 더 이상한 말씀하시면 지 그때는 뭔 짓입니다. 해라 당신. 뭣이요? 아, 그래요. 예. 자네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. 나는 그 대문 앞에서 주워온 고아라고 생각할 테니까. 고아라고 예? 예. 아, 나 말이 어디 잘못됐는가? 정말로 말 다 했습니까 예? 고아로? 엄마 이럴 썩을. 아 니는 의아래도 없어? 어디로 대고 악을 바락바락 대는겨? 너희들 뭐하는 기고? 당수이 니는 아무리 서운해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말을 내뱉을 수가 있노? 죄송하고만이라 그 나가 순간적으로 욱해서 그랬어라. 네, 조카 미안하게 됐구먼. 숨어, 지금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승희 얘기 절대로 어디 가게 하지 마 있어. 아시겠습니까? 알았구만. 참말입니다. 알았다니까. 저 근데 그 젤부가 그 도끼는 뜨고 그 나한테 막 덤빈 건 그 저 나가 그 사과를 따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니요? 아이, 방순아. 아, 그건 네가 원인 제공을 한 거 아이가? 막 이 정도로 그만 덮고 넘어가자. 엄마 지가 승검한테는 알아듣고로 잘 얘기하겠습니다. 그 다음부터는 그 승모한테 도끼는 뜨지 말라고 혀. 알았지야? 예. 맞아. 그리고 승검만 돼서는 고안이 뭐니 이런 얘기는 좀에만 자제해 주 있어. 승구 엄마 외정 때 부모 형제 다 잃고 고아로 자랐습니다.